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신이론 자 3주째네요. 원래는 2주 정도 하고 나서 3주째부터는 출석 수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수 없이 3주째에도 여러분을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DSB, SC를 공부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그 질문을 갖다 했는데, 숙제를 하면서 매트랩을 사용해가지고, 이것이 맞은가 틀린가,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SB, SC 한 것을 가지고서 매트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또 숙제도 내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트랩은 여러분들이 조금 배웠을 것인데 한번 그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한번 좀 간단하게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매트랩을 갖다가 왜 하느냐 이걸 이렇게 봤을 때그 학생이 좀 질문을 했어요. 학생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사인 20파이티를 MT 메시지 신호고 캐리어 신호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메시지 신호의 주파수는 10이고 캐리어 주파수는 1000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이두 개를 곱한 값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학생은 아주 친절하게 상하감수 표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매트랩으로 이렇게 그려 가지고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가 틀린가를 좀 저한테 좀 봐달라고 왔어요. 근데 매트랩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그릴 때에는 주기를 잘 잡아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학생들한테 왜 그러냐면은 주기하고 바로 샘플링이 관계가 있거든요. 샘플링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걸 갖다가서 그림을 그릴 때 매트랩으로 주기함수를 그릴 때 샘플링을 어떻게 잡는가, 이거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오늘 수업에서 특별히 시간을 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매트랩이라고 있어야 되겠죠? 이 매트랩은 굉장히 그 유용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공학도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이 매트랩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딩을 갖다가 하지 않아더라도 쉽게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그 신호 처리나 시그널 프로세싱이나 통신 이론 이거 이걸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에. 커뮤니케이션 이럴 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고맙게도 매트랩 회사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서 이 여러분들 학생하고 교수들이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매트랩 패키지가 실질적으로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200만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거 하나만 설치하더라도 한 학기 등록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좀 설치를 하는데, 자, 설치를 했을 때그 학교 사이트에 가면은 그 자료실에 있지 않습니까? 자료실에 그 보면은 그 질문함 이 파큐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니까 있네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기 다운로드 하는데 그 여러분은 처음에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메일 주소를 학교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서 하면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잘안될 경우는 여기 940-5164 학술정보원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저기 수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저는 PC에 원래 이제 그 매트랩이 깔려 있었는데, 매트랩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서 노트북에다가 설치를 갖다 했어요. 이거 다운 받아 가지고서 다운 후 설치 시간이 이게 제가 노트북이 좀 나빠서 그런지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네요.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가지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서 노트북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의 수업하는 것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서 진행을 할 것이냐면은 아마 요것을 가지고서 진행을 할까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과서 298쪽에 우리 교과서 298쪽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중에서 4-1에서 제가 샘플로 몇 개나 A나 B, E를 갖다가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요 두 개를 갖다가 숙제로 해가지고서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제출하는 건데, 여기서 ST의 스펙트럼을 그려보아라. 이것은 손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저기 그 퓨레 트랜스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트랩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려면 코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시간 영역에서 파형만 파형만 보고, 시간 영역에서 파형만 보고 주파수 영역에서 스펙트럼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시기를 갖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MT는 10 코사인 20πt가 들어왔을 때 200Hz의 반송파를 사용해서 DSB SC 변조한다. 이랬을 때 매트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트랩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매트랩을 들어가기 위해서 칠판을 잠시 닫고 매트랩을 구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랩을 처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새 스크립트, 여기서 새 스크립트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 새 스크립트 있지 않습니까? 새 스크립트를 클릭을 해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소스를 갖다 입력하는데, 그 원래 메시지 신호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림을 그릴 때에는 주파수가 낮은 것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주파수가 높은 것을 그려보면 낮은 것은 파묻혀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메시지 신호 캐리어는 당연히 메시지 신호가 주파수가 낮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트랩에서 주석은 이와 같이 퍼센트가 주석입니다. 그래서 반송파 주파수 해가지고서, 반속파 주파수는 우리가 FC라고 하죠. 이게 FC가 얼마냐면 200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저기 해가지고서 메시지 주파수는 얼마냐면은, 이건 FM이죠. 우리가 FM으로 하겠습니다. FM은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시간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냈을 때는 T는 어디서부터 그림을 그릴 것이냐, 우리가 한 두 주기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뭐 하면 되는데, 이것을 FM 주파수로 하기 때문에 주기는 T분이 F분의 1이잖아요. 주기 T는 F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너스 1에서 나누기 FM하고 이 세미콜론을 하면 구간을 나타내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증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1 나누기 이것은 한 증분은 높은 주파수 기준으로 증분을 갖다 해줘야 돼요. 낮은 주파수 증분으로 증분을 하면 안 나오니까 높은 주파수 증분을 갖다가 10FC분의 1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FM 하면은
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FM분의 1에서 FM분의, 플러스 FM분의 1, 그 사이를 10FC분의 1만큼 쭉 짜게 가지고 포인트를 보겠다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반송파는 반송파 신호를 매트랩으로 표기를 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송파는 SC라고 하니까 우리가 S 아이고 여기 밑으로 가야 되겠죠. 자, SC는 뭘로 하냐면은 코사인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송파 신호는 FC죠. FC 주파수.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할 것이 중요한 것이 곱하기를 교환하고 점을 갖다 찍어야 됩니다. 왜냐면 시간은 벡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 벡터로 해서 t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미콜론을 여기서 찍는 것은 안 찍으면은 실행할 때 화면에 계속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 그걸 볼 필요가 없다 할때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반송파 신호가 이렇고, 그 다음에 메시지 신호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SM, SM이죠. SM은 뭐가 되겠습니까? 메시지 신호는 MT, 아니죠. 메시지 MT죠. 메시지 오브 T 해가지고 MT로 합시다. MT는 10 곱하기 코사인, 아까 뭐라고 했죠? 괄호 열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FM이죠. FM, 요거 점,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해서 T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신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조된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 변조된 신호는 뭐겠습니까? SM이라고 그랬죠? SMT는 MT에다가 여기서 점을 곱해줘야 돼요. 두개다 벡터니까. SC를 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plot 우리가 t, sm을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이것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여기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 돼요. 한번 실행을 갖다 해볼까요? 실행하기 저장을 하죠.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은 저장 폴더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안 나타나네요. 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4-1의 A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소스하고 그림하고 같이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그 아니네요. 실행을 아직 안 됐네요. 빨리 나타나라. 아, 이제 나타나요. 어이, 굉장히 속도가 느리네요.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 밑에 것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그리드 격자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격자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는 여기서 우리가 그리드 온 하면은 격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합니다. 제 기억보다 노트북에서 하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격자가 나타났죠? 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드가 온 돼가지고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포락선이 지금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걸 포락선하고 같이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에서 그냥 그림을 갖다가 다시 그리면 돼요. 플롯, 아니 홀, 그림을 갖다가 홀드 온이라고 하면 겹쳐져요, 그림이. 그래서 플롯 해가지고서 t, 우리가 메시지 신호니까 mt죠. mt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다음 mt, 이 포락선의 색깔을 넣으면 안 되고 점선으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점선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봐가지고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점선이 나타나는데, 이 반대쪽의 점선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점선은 뭐한 군데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변조된 신호가
이런 입력 신호에 따라 가지고서 이 안에 캐리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 안에 캐리어가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문제 4-1의 A를 간단하게나마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4-1의 A는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B가 형태가 이런 겁니다. 자, B가 형태가 이건데, 자, B는 어떻습니까? B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B도 여기다가 10만 플러스를 된 것이기 때문에 올려지는 것이 되겠죠? 10이. 플러스 10만 해주면, MT에다 플러스 10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B도 잠시 가가지고서, MATLAB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B는 여기서 이것을 닫고, 자, 매트랩에서 이 B 문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여기다가 10만 더 해주면 돼요.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10을 한번 더 해봅시다. 그냥 마이너스 파트가 없죠. 10을 더 해가지고서 실행을 갖다가 한번 뭡니까? 아, 이 파일이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뭐 이거 여기에서 조금 뭐 하는 거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컨트롤 C 해가지고서 새 파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까? 새로 만들기를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지금 뭐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막 지금 제가 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테스트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해서 저장을 갖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부분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호가 이렇게 위에 이 부분에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일정하게 10이 증가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DSB TC에서 그 송신파를 넣었을 때는 이와 같이 신호가 이 부분에서만 형성되는 것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 DSB TC의 예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건데, 요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복소수를 갖다 하는 것은 이게 잠깐만 보여주기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와 같이 여기 10이 필요 없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복소수 표시할 때는 숫자 다음에다가 이렇게 i를 넣어주면 복소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해가지고서 하면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다 했었는데, 또 컴퓨터가 갑자기 중지가 된 통에 이 부분을 다시 해가지고서 약간 매끄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